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했고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저도 시청자 여러분 뵙고 싶었고. 네, 당분간 네, 우리 조선배님도 뵙고 싶고. 네, 매주가 아니고 네. 한 달에 두 번, 첫째, 셋째 주. 아, 첫째, 네. 셋째. 네, 네, 당분간입니다. 네. 당분간. 이제 머지않아 코로나가 조금 내려가면은 단계가 내려가면은 매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주 뵙고 싶거든요. 더위가 네. 진짜 언제 물러날까 했더니 진짜 자연의 법칙이라 무섭습니다. 꺾였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24계절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너무 잘 만들어놨지요. 네, 만들었는데 그 뭡니까 이게 처서가 딱 지나니까 한풀 딱 꺾이더라. 그래 그 24절기를 네. 그 농사의 기준에서 네. 그 만들어 놓은 24절기라는데 네.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어느 문명도 따라올 수 없는 네. 거. 네. 이제 머지않아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네.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처럼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은 좋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우리는 네. 즐거움과 행복을 듬뿍듬뿍 드리려고 많이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우리 멋진 가수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멋진 우리 나현민 파트너님 무주 다녀오셨대요. 네, 무주 구천동 거기 홍보대사님이시거든요. 네, 고향 가셔서 힐링 많이 하시고 오셨죠? 뭐 한 이틀 밤 자니까 네.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네. 내가 좋고. 행복해야 네.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이 남한테 사랑을 줄 수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좋은 시간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죠, 이제 우리가? 네, 네. 우리 윤갑순 네. 가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윤갑순 가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한복 입으실 때는 네. 마맘입니다. 오늘은 마담입니다. 마담. 안녕하세요. 마담.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어찌해도 멋지십니다. 네, 아까 착 포즈 한번 잡는데 네. 완전 패션입니다. 근데 우리 저 갑순이 선배님은 네. 늘상 봬도 웃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요즘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됐죠. 그 라디오 방송까지 네, 하시더라고요. 네. 열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하고 얼굴에다 쓰고 다녀. 그러니 행복이 오지요. 예. 행복은 네. 얼굴로 부르는 겁니다. 네. 내가 불행하다고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은 그것만 와. 네.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윤갑순 가수님, 네.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인사 말씀 한마디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무더운 날씨에 어찌 지냈습니까? 이 시기를 잘 이겨내 봅시다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섬진강에서 홍천강 여러분, 윤갑순 가수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쫙쫙쫙. 네, 섬진강 아가씨 주세요. 네.
김갑순 가수님의 타이틀곡 제1탄 섬진강 아가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홍천강. 그럼 지금 남도에서 저쪽 강원도로 가야 되겠네. 네, 홍천강. 네. 또 끝곡으로는 정정정. 네, 현철 선배님의 노래를 우리 윤갑순 가수님의 버전으로 멋진 무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주시고요. 타이틀곡의 대박도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쫙쫙 박수합니다. 섬진강 아가씨에 이어서 홍천강, 또 이번에는 정정청입니다. 우리 현철 선배님 노래입니다. 예. 정유고간에 정유고간 사람 정말 미워라 나는 어떻게 당신만 사랑하는데 사랑이라
저주고 떠나